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재건축 고층 아파트로 인해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를 받게 된다는 KBS 창원 보도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물 높이를 낮추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 최고 30층짜리 아파트 단지 세 곳이 들어설 창원의 한 특수학교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공사가 끝나면 학교 30여 곳에서 하루 4시간도 햇볕을 보기 힘들어집니다. 이런데도 교육청은 아파트 단지 두 곳의 건축을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학교 일조량 기준에 못 미쳐 지난 8월 창원교육지원청이 창원시에 부적합 통보를 했지만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쪽을 통해서 학급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협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이제 다소 이제 그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며 창원교육지원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높이를 현재 24층에서 14층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15일 시행사가 마련한 설명회에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일조량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14층으로 낮추면은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적합한지 저들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회신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일조량 규정은 권고사항에 그쳐 학생 건강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